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프로시저라는 거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서브로 시작해서 이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거고 여기에는 엔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엔터는 뭘 뜻한다? 프로시저 이름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는 어디서 작업을 하느냐? 시트5에서 작업을 하라라는 거고 워크시트 그 다음에 점 셀 S죠? 그럼 어느 셀이냐? 6행 3열이다라는 거죠. 6,3은 그러니까 6행 그 다음에 3열인데 3열은 뭘 뜻하는 거예요? A열, B열 그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C열까지 해서 C열을 의미하는 거죠. 1열은 A, 2열은 B, 3열은 C. 결론적으로 뭐예요? C의 6이죠. C의 6. C의 6에다가 는 땡땡이 거리야 땡땡이 이 는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동치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VBA 또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이죠. 대입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의 6에다가 커리어라는 문자를 넣어라. 그렇죠. 대입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입력하라. 자, 1번 같은 경우는 시트 5 맞고 CA3에서 CEO 이래서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도 A6에서 CEO 이래서 틀린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시트 5 시트에 CA6 셀에 커리어를 입력하라. 맞죠?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왜 틀렸네요? A6이라고 해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건 직접 한번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트 5에 C의 6셀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미리 제가 입력해놓은 코드를 불러놓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서브 엔터 그 다음에 엔드 서브 워크시트 시트 5 셀 S 6,3 거기에다 커리어를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자, 실행을 시키고 나서 시트 5를 클릭해보면 C의 6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커리어라는 문자열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확인됐고요.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필터 그러면 걸러내는 개념이고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죠. 1번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며 자동 필터 기능 그대로 정의가 잘 됐죠. 필터링 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 가능하다라는 거죠. 1번 맞고 두 번째 상위 10은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하고 문자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 상위 10은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가능해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세 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목록 값, 서식, 조건으로 그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각 셀 범위나 표열에 대해서 적용할 필터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두 가지 이상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유형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는 거죠. 22번의 정답 3번이고요. 24번 필터의 결과는 레코드, 행 단위 그렇죠? 행 단위로 추출된다, 필터링 된다라는 거죠. 23번 다음 중 아래 시트를 이용해서 수식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23번 같은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딱 나왔을 때는 앞부분에서 그랬을 때는 스킵 건너뛰세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푸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하는 함정 문제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나중에 푸세요.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런 센스 발휘하셔야 되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1, 2, 3, 4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온통 함수를 갖다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푸십시오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풀기로 하고요. 자, 썸이라는 거 합. 카운트 A는 뭐예요? 카운트는 숫자를 헤아리는 거고 카운트 A는 인수를 헤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B의 2에서 D의 4 B의 2에서 D의 4 숫자는 많지만 여기까지만이에요. 전부 다 그 점수니까 숫자니까 카운트나 카운트 A나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죠? 아무튼 헤아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맥스 A예요. 우리 맥스 A하고 맥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맥스 A 같은 경우는 논리값과 텍스트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전부 다 숫자니까 그냥 제일 큰 값 구하면 돼요.
자, 에버리지 평균, 스몰은 무슨 뜻이에요? 작다라는 건데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그 다음에 라지,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됐죠? 썸, 합이고 라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듯이 몇 번째로 큰 값,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그 다음 썸, 합, 카운트 A 마찬가지로 헤아려주면 되는 거고 민 A도 아까 맥스 A랑 마찬가지죠? 숫자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하면 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민과 또 민 A 차이점, 민 A는 눌림값과 텍스트도 포함이 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죠. 자, 23번 같은 문제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킵, 건너뛰어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푸시고요. 지금은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102가 나와있는데 결과는 109거든요. 일단 정답은 아니에요.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는 sum, count a, max a예요. 뭐 하나하나 쪼개야 돼요. 자, count a, b의 2에서 d의 4, b의 2에서 d의 4를 갖다가 인수의 개수를 헤아려라. 그럼 9개가 되지 않습니까? F1을 눌러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 쫙 나오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니까 홍길동, 이대한, 한민국에, 그러니까 9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max a, 제일 큰 값이죠. 제일 큰 값 100점이죠. 한민국의 수학 점수.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09. 근데 보기에선 102.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스몰 CA2에서 CA4. CA2에서 CA4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뭐예요? CA2에서 CA4니까 90, 87, 75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은 87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라지 CA2에서 CA4.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제일 먼저 큰 값이 90이고 두 번째로 큰 값이 87. 그죠? 그래 놓고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하니까 87, 87의 평균은 87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 2번이 75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sum, 그 다음에 large죠. b의 3에서 d의 3에요. 그럼 F1을 눌러보면 b의 3에서 d의 3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럼 뭐예요? 87 맞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b의 3에서 d의 3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 뭐예요? 또 87이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갖다가 합한 거니까 174. 그러니까 보기에 3번 174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시험장에서도 나중에 시간 나서 푸시면서 3번 딱 됐으면 4번 쳐다보지도 말고. 그죠? 아닙니다, 전 착한 학생이라 풀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공부할 때 푸시는 거고. 자, 3번 정답이 확정이 됐는데 4번 볼 필요는 없죠. 당연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sum, count, a 마찬가지죠. 인수의 개수니까 9개가 되는 거고, 또 제일 작은 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B의 2에서 D의 4에서 제일 작은 값 뭐예요? 65가 제일 작죠? 그럼 65가 제일 작은 거고, 요 두 개를 갖다 합치는 거니까 74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기에는 109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시험장에서는 건너뛰시고 시간 날 때 문제 푸십시오 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플러스 엔터. 아직은 여러분들 달달달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한 셀에 여러 줄 데이터 입력할 때 Alt 플러스 엔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두 번째, 워크시트에서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 셀씩 이동한다. 맞고. 세 번째,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 맞죠? 네 번째,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거는 텍스트만 되는 거죠. 텍스트만. 텍스트만 가능하다. 24번의 정답 4번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엑셀 스타트 폴더죠. 엑셀 스타트 폴더. 여기 이메일 폴더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1번 XLS 스타트 폴더에 오토점, 이거 아니죠? 이건 이제 이메일 폴더, 그래서 틀린 거고. 4번도 이메일 폴더 틀렸고. 3번 작성된 매크로를 XLSTART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 맞아요. 그래서 달달달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2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시험지 잘 등장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 자,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그림은 매크로의 실행 결과가 VBA 코드, 실행 결과와 VBA 코드이다. 다음 중 VBA 코드의 ABC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A1 셀에 네임이라고 집어넣고 B1 셀에 어드레스라고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서브, 엔드 서브,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매크로1이 그러면 이제 프로시저 명이 되는 거죠? 또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 선택하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땡땡이 A 땡땡이, A 1열이죠. 이랬을 때, 이 A에 뭐가 와야 되냐라는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A, 똑같이 A에 뭐가 와야 되냐. 그 다음에, 땡땡이 B2, 땡땡이. 그 다음에, 여기 C가 비어 있어요. C. C는 여기 지금 셀렉트 정답이 나와 있죠. 그럼 C는 셀렉트예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구문에 얘는 힌트를 줬고, 얘는 안 줬어요. 그리고 얘는 물어보고, 얘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렉트가 정답인데, 세 번째, 지금 C가, 세 번째가 셀렉트인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얘죠. 얘하고 얘죠. 되죠? 그럼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란 얘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액티브 셀, 활성 셀이죠. 활성 셀. 네임인데 뭐예요? 네임이라는 문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B가 뭐가 와야 되냐 그거죠. 현재 활성 셀이 A1 셀이 활성 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A는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레인지가 와야 되죠. A1 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그 선택하는 명령어는 ran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운 cell s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range 같은 경우는 땡땡이 a 땡땡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정답이 range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4번은 아니고 정답은 바로 2번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포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a열, b열, c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포뮬라가 되는 거고 포뮬라 r1, c1 그러면 열도 1, 2, 3, 4, 행도 1, 2, 3, 4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결국 위치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ange 땡땡이 a 땡땡이 select 그렇게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active cell 점 그다음에 formula에서 name 이렇게 줘야지만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a 같은 경우 range 땡땡이 b 땡땡이 select b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active cell이 되는 거죠. 또 formula r1 c C1, 그다음 어드레스 집어넣고 레인지, 그다음에 셀렉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 같은 경우도 직접 한번 또 우리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일단 26번 먼저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도움이 되게끔. 자, 여기요. 여기 보면은 지금 RANG, 레인지. 그죠? 셀렉트. A1 셀을 range 선택하라. 범위를. 그래서 range A1. 요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액티브 셀, 활성 셀. 아까 네임을 집어넣는데, 우리 포뮬라 R1, C1. 됐죠? 또 range B1 셀렉트. 또 액티브 셀, 포뮬라 R1, C1 어드레스 집어넣고. 또 range B2 셀렉트. 됐죠?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건데, 우리가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셀 S 행 콤마 열 번호 그래서 CLL 1,1 그럼 뭐예요? A1이죠. 아까 배운 거 6행 3열에서 그러니까 3열이 C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셀 S로 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다가 밸류 뭘 줘요? 데이트 날짜를 줍니다. 여기 날짜 입력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셀 S 1,2 그럼 뭐 1행 2열이죠. 2열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B죠. B의 원이죠. 포뮬라는 땡땡이 는5 더하기 5 땡땡이 그럼 는5 더하기 5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행 3열 그럼 뭐예요? 여기죠. 여기에 포뮬라 R1 C1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이라는 문구를 텍스트를 집어넣어라. 됐죠? 그 다음 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레인지 땡땡이 5 AO 땡땡이 그 다음 밸류 1000 집어넣는 거고 또 A6에다가 밸류 999 이렇게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레인지 땡땡이 A 땡땡이 콤마 땡땡이 A4 땡땡이 그러면 A2하고 A4가 아니고요. A2셀에서 A4셀까지의 범위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A2에서 A4까지예요. 거기다 타임
시간을 넣어라. 여기 지금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A2에서 A4까지 됐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A5, A6에다가 1,999 집어넣었고요. 자, 됐네요. 자, 요거를 갖다가 직접 한번 지우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날짜 들어갔고 10 들어갔고 연습 들어갔고 연습도 여기까지 그죠? 레인지 A2에서 A4 A2,A4 이렇게 했을 때 범위가 전체 다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레인지 A8,A15.selec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Select는 뭐예요? 선택하라. 마지막에 A8에서 A15까지 셀렉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것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지금 시험 문제인데 지우고 나서 얘도 한번 직접 이걸 썼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A1의 name, B1의 address가 들어가죠. 됐죠?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중요하고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벗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얘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왔죠. 지금 문제를 좀 보고 피벗 차트 보고서요.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뭘 해보냐면 피벗 차트 보고서죠. 피벗 차트 보고서를 한번 피벗 차트 지금 새 워크시트인데 이것도 이따가 잠시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피벗 차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새 워크시트가 디폴트로 잡혀있죠. 기본으로요. 그죠? 이것도 잠시 후에 나오니까 저 여기에요. 피벗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새 워크시트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요 정도에다가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성명, 부서명, 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피벗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도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부서명을 보고서 필터로 갖고 가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피벗 차트인데 여기 피벗 차트 필터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데이터를 제가 눈에 띄게끔 하려고 홍길동 홍보부, 홍영일 홍보부, 홍성식 홍보부예요. 그러니까 홍자들 하는 사람 다 홍보부로 해놨고요. 컴돌이 전산부, 컴근철 전산부, 컴지영 전산부, 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산부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피벗 차트에서 보고서 필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서명을 우리 전산부만 나타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지금 전산부, 컴근철, 컴돌이, 컴지영이 나타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자체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컴근철, 컴돌이, 컴지영이 나왔죠.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홍보부 확인. 자, 차트도 또 홍보부가 나오면서 여기도 바뀌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피벗 차트 보고서에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해하셨죠? 얘를 필터링에서 바꾸게 되면 여기서 보고서 필터 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맞고. 그 다음에 피벗 차트 보고서 생성 시 자동으로 차트 제목, 항목, 범례 등이 삽입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죠. 지금 보고서 필터 축 항목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범례 그 다음에 값.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차트 제목 항목 범례 등이 삽입되어 표시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여기에 항목 범례는 있었는데 제목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성명, 부서명, 점수인데 이 차트의 이름이 요약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의 제목은 자동으로 삽입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 피벗 차트 필터 창에서 축 항목, 그 다음에 범례 필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제목은 아니다라는 거, 타이틀은 3번 가겠습니다.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피벗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한번.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차트를 그리고자 할 때, 지금 여기죠. 그냥 일반 차트요. 그냥 바로 해당되는 시트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에 만들어지고, 그 얘기고,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차트 보고서는, 여기 보세요. 새 워크시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예를 잡아요. 그래서, 피벗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맞는 거고. 네 번째,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 차트 삭제했는데 얘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차트 제목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제가 직접 보여 드렸으니까 아마 이해가 더 쉬우셨을 겁니다. 28번. 28번 문제도 일단 먼저 갈까요? 아래 시트에서 표일의 할인율 B3를 적용한 할인가 B4를 이용해서 표2의 각 정가에 해당되는 할인가 E2에서 여기죠. E2에서 이제 2의 6 이걸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답이 그냥 튀어나와야 정상이에요. 정답은요. 그렇죠. 데이터 표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을 가지고 이제 본강 강의 들으시고 책을 공부하셨다면 그냥 요 예지만 딱 보더라도 데이터표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테이블에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게 통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는 건 반드시 정렬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건 뭐예요? 가상으로, 그죠? 수식이 참조하고 있는 셀의 값을 변화시켜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고 데이터표를 아시면 되는데, 28번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여준 형식이죠. 지금 정가는 만원이에요. 할인율은 5%입니다. 그러면 할인가는 얼마예요? 5%니까 만원에서 5%를 뺀 9,500원. 그죠? 그러면 여기 수식을 보세요. BA2에서 만원에서 빼기 가로 열고 BA2 곱하기 뭐예요? BA3 5% 한 걸 빼줬지 않습니까?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김새만 가지고 뭐겠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또 할 줄 아셔야 되죠. 지금 BA2 마이너스 가로 열고 BA2 곱하기 BA3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생긴 게 열 아니겠습니까? 열 입력셀에다가 BA2, 그죠? 그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만원 같은 경우는 9,500, 그죠? 15,000원, 14,250원, 24,000원, 22,800원, 3만원 같은 경우 28,500원,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그런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온 요 예제보다 제가 좀 바꿨어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죠. 정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정가 5% 할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실무에 맞죠. 지금 정가 다음에 여기 9,500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다가 BA2, BA2 곱하기 BA3 수식은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수식은 문제에서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 드린 거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쓸 거냐면 여기 보면은 DA2, 이 빨간색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대로 DA2 마이너스 DA2 곱하기 BA3이에요. 그럼 DA2는 되어 있으니까 지금 범위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열에다가 DA2, 그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가 구해지죠. 요게 더 실무에 맞는 현실적인 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꿔드렸으니까요. 실무에서 작업하실 때는 우리 시험 문제보다는 요 예제가 더
맞겠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데이터 표가 되는 거고요.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오차 막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오차 막대도 간혹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을 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첫 번째, 3차원 차트는 오차 막대에 표시할 수 없다.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차트의 고정값,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사용자 지정 중 선택해서 오차량 표시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오차 막대를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두 가지로 양의값, 음의값, 그 값이 있다? 맞죠? 아니에요. 여기 정답입니다. 양,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4번, 차트에 오차 막대를 추가할 때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분석, 오차 막대를 클릭해줘라 라는 거죠. 자, 이건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오차 막대를 그려놨는데 지금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그죠? 레이아웃의 이제 분석,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차 막대를 클릭하게 되면, 일단 오차 막대 없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옆으로 조금 엑셀 화면을 좀 이동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제 잘 보이죠? 없음, 오차 막대 표준 오차, 오차 막대 백분율, 오차 막대 표준 편차가 있고요. 기타 오차 막대 옵션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문제에서 나온 거. 일단 1번의 3차원 차트는 오차막대 표시할 수 없는 거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고요. 달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모두 음의 값, 양의 값, 아까 문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했기 때문에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차량 보세요. 2번 고정값, 백분율, 표준편차, 표준오차, 사용자 지정 됐죠? 그 다음에 차트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분석의 오차막대 맞지 않습니까? 됐죠?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분석의 오차 막대. 자,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0번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실행해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첫 번째, 가져온 데이터는 원본 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반영되지 않죠? 이것도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모두 새로 고침 해줘야 되고. 1번 틀렸고. 2번, 데이터의 구분 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열, 특정 컬럼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없다? 있어요.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LN, 그 다음에 이 HWP는 아리한글이지 않습니까? 안 돼요. CSV는 돼요. 여기서 옳은 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0번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죠. 지금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가 가져오게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눌러서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세요. 텍스트 파일, PLN, TXT, CSV 이 세 가지만 돼요. 여기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CSV를 빼고 아리한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아리한글 파일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파일 해서 제가 성명, 국어, 영어, 수화, 한글 파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가져오진 않고요. 이렇게 텍스트 형식이 아닌 파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떨어. 에러 메시지는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일부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계속 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아니요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아리한 걸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TXT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가져왔죠? 텍스트 마법사가 열리면서 이제 3단계 중에서 1단계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 파일 유형,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되느냐, 너비가 일정하느냐 이걸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왔듯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2단계인데 구분 기호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린 공백으로 했거든요. 공백을 누르는 순간 여기 데이터 미리 보기 보면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제대로 작업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열 데이터 소식 3단계 중에서 3단계인데 열 데이터 소식이 일반이냐 텍스트냐 날짜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수학을 갖다가 안 가져오게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열 건너뛰임 이러면 수학은 안 가지고 와요. 아까 문제 있었죠. 보기에 3번 같은 경우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열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 아니죠. 이렇게 안 갖고 오는 걸 선택해버리면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됐죠? 텍스트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 그냥 확인 이렇게 되면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문서 파일에 와서 이 txt 파일을 연 다음에 지금 메모장이라는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이 다 100점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50점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50점으로 바꿔요. 얘도 50점으로 바꾸고 수학도 50점으로 바꿔요. 자, 이렇게 바꾸고 저장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메모장 학생이 100점, 100점, 100점이었는데 국영수가 50, 50, 50으로 바뀌었어요. 저장했고 그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새로 고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 새로 고침을 누리게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되겠죠? 새로 고침. 그다음에 얘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기.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장에 50, 50, 50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가져올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모두 새로 고침. 그죠? 그래서 모두 새로 고침이나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에 30번에 2번이 옳은 거고 31번 가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총점 BA2에서 BA5 바로 이 부분이죠. BA2에서 BA5를 원래 값의 기본 점수가 10점이네요. 10점을 더한 값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실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31번도 직접 가겠습니다. 31번이 여기 있네요. 지금 여기죠. 그러면 지금 기본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복사를 먼저 해요. 복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BA2에서 BA5 부분을 갖다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른 다음에 지금 더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 그죠?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기본 점수 아까 85, 75, 55, 67인데 거기다가 10점씩 더한 95, 88, 65, 77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EA2 선택 복사, BA2에서 BA5 선택, 그 다음 홈, 클립보드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더하기 확인. 정답 1번이 되겠네요. 방금 전에 한 작업 그대로고. 2번 같은 경우는 연결하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값 붙여넣기. 4번 같은 경우는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죠. 더한 값으로 변경한다는 거 더하기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보기에. 3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주어진 표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얘도 직접 한번 가겠습니다. 32번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자, 바로 여기죠. 지금 1번 표 전체를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영업 1팀, 2팀, 1사분기에서 4사분기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표 전체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분기별 데이터 계열로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다. 분기 같은 경우는 가로 항목 축이죠, 이거. 그죠? 데이터 계열이 아니죠. 데이터 계열로 사용된 거는 영업 1팀, 2팀. 그죠? 얘네들이죠. 지금 뭐 차트에서도 금방 눈에 띄듯이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세로값 축 여기죠. 축 서식에서 최소값을 500, 최소값 500으로 설정한 거고. 네 번째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것 근처는 이게 표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2번의 정답은 3번이 2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축소식을 눌러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최소값 500 줬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부분, 그 다음에 최대값 2000, 그 다음에 주단위 500, 보조단위 500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33번 가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배열 수식에는 수식에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value 오류값이 발생한다 맞고요. 두 번째 배열 상수는 숫자나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 외에 수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식은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수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3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배열 상수에서 다른 행의 값은 세미콜론, 다른 열의 값은 쉼표로 구분한다 맞고요. 네 번째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우리 배열 수식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뭐 이건 뭐 달달달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누르게 되면 중괄호가 중괄호 안에 배열 수식이 표시된다 맞죠. 33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수식은 안 된다 조심하시고. 34번 다음 중 엑셀의 바로가기 키 및 기능 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4번도 직접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를 누르게 되면 수식 입력 줄이 확장되거나 축소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를 제가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U. 지금 화면에 위쪽에 수식 입력 줄 확장되고 줄어들고 확장되고 줄어들고 보이시죠? 그 다음 컨트롤 1번은 셀 서식, 이건 뭐 유명한 바로가기 키 셀 서식 됐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1 리본 메뉴가 표시되거나 숨겨진다. 컨트롤 플러스 F1 지금 리본 메뉴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F12는 새 워크시트가 삽입된다. F12는 뭐예요? F12를 제가 눌렀습니다. 바로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요. 그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 F12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새 워크시트 삽입은 뭐예요? Shift 플러스 F11 기억나시죠? 35번 가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통합문서 저장 시 사용하는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는 통합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맞아요. 확장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XLK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합문서를 열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열기 암호 맞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쓰기 암호도 마찬가지죠. 못쓰게 하는 거죠.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열람이 가능하나.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읽기 전용으로 열면 그죠? 그 작성을 해요. 써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엑셀이 복사본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기 암호 열었어요? 쓰기 암호는 몰라요?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열었어요. 읽기 전용으로 열었습니다. 여기 A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B라고 추가한 다음에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라. 그러니까 원본 자체는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3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읽기 전용 권장은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상자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문제 안에서 그냥 저는 맞는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5번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36번 가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시트 옵션 그룹에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여기죠.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 탭 여기지 않습니까?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그 탭의 시트 옵션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눈금선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금선 보기, 그죠? 지금 여기 눈금선인
보기를 선택하면 보여주는 거고 다시 해제하면 안 보여줘요. 눈금선. 그 다음 인쇄. 이건 눈금선 인쇄할 때 그죠? 인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목. 제목은 이제 여기 ABCD 옆에 1, 2, 3, 4 이거 행, 열 얘기하는 거죠. 보기. 그죠? 그 다음 인쇄할 때 인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가겠습니다. 1번 눈금선은 숨기려면 눈금선에서 보기를 체크 해제한다. 맞고요. 두 번째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을 인쇄하려면 제목에서 인쇄를 체크한다. 맞고요. 세 번째 눈금선을 인쇄하려면 눈금선에서 인쇄를 체크한다. 눈금선을 인쇄하려면 눈금선을 인쇄하려면 눈금선에서 인쇄를 체크한다. 맞죠? 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반복할 행이나 열을 지정하려면 제목에서 보기를 체크 해제한다. 반복할 행이나 열은 어디예요? 우리 시트 탭이죠. 시트 탭.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 가시면 여기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이 있지 않습니까? 됐죠? 3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통합문서 보호 기능이 설정되었을 때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얘도 직접 한번 갈까요? 37번 검토. 지금 변경 내용에 가면 이제 통합문서 보호죠. 자, 통합문서 보호를 딱 누르게 되면 통합문서에서 새 시트를 만들지 못하도록 설정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통합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한다. 또 눌러보면 구조 및 창 보호 이렇게 해서 창을 누르고 이제 패스워드 넣게 돼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워크시트나 워크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맞아요. 방금 전에 봤듯이 두 번째 새 워크시트 또는 차트 시트를 삽입할 수 없고 맞고요. 세 번째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보셨죠? 창까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워크시트를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는데 워크시트 이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37번 같은 경우는 보기 안에 스스로가 얘가 답입니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변경할 수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통합문서 보호기 때문에. 자, 38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설정된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한 시트에만 적용된다. 맞고요. 두 번째, 특정 영역만 확대해서 보려면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바로 이거죠. 이 부분. 단 확대된 크기는 원래 크기의 400%를 넘지 못한다. 10%에서 400%까지니까. 3번, 최소 축소 비율은 원래 크기의 10%이다. 해서 10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0까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됐죠? 네 번째 확대 축소를 클릭해서 설정한 확대 비율은 인쇄 시 확대 축소 비율에 반영된다. 인쇄 시에는 여기서 반영되지 않죠. 그거는 페이지 설정 가서 해야 되겠죠. 3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9번 가겠습니다. 39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 H3에서 H6을 구하기 위해서 H3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배열 수식이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기억나시죠? 가겠습니다.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사원명 부서명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일부는 한 명, 두 명, 세 명 개발 2부 몇 명 영업 1부 몇 명, 영업 2부 몇 명 그걸 구해오는 수식인데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중괄호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기억나시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죠. 수식을 제가 넣어놨어요. 는썸 달러시 달러 3 달러시 달러 9 어디에요? 달러시 달러 3 달러시 달러 9 그러니까 시의 3에서 시의 9 바로 부서명들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죠? 그게 G3랑 같냐. G3가 뭐야? 개발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에서 절대참 왜 절대참조 줬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발 일부 비교해요. 비교합니다. 그러면 G3랑 비교해서 같은 거 그죠? 여기선 대입이 아니고 이제 같은 거예요. 같아요. 같으면 이제 1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다 또 2를 곱해줘요. 그걸 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발 일부 애들 지금 이 검증을 제가 한 데이터인데
CS3, 여기서는 일부러 검증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안 준 거예요. CS3는 뭐예요? 개발 일부죠. 그 다음에 달라지, 달라3는 뭐예요? 개발 일부. 여기는 일부러 절대 참조 줬어요. 왜냐면 이제 드래그를 검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드래그를 하니까 100100 뭐예요? 개발 일부 애들이 있는 데는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000이 나오죠. 이해하셨죠? 같지 않으니까. 같을 때 1,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개발 일부가 아니면 0이지 않습니까?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걸 갖다가 여기 지금 뭐 했어요? 썸 했죠. 그러면 1의 개수를 갖다 썸하는 거니까 3. 그러니까 개발 일부가 3명 됐죠. 그 다음에 1번 수식은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틀리거든요. 2번은 왜 틀리냐면 우리 D썸, D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항상 엉겨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그러니까 39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 보기 안에 엉뚱한 걸 하나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39번 문제를 틀린 분도 많지만 아주 쉽게 맞힌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유 어려운데 어떻게 맞추셨어요? 제가 질문 드리니까요. 아니 딴 거는 대충 뭐 그럴듯한데 D썸은 자기가 기억하는 게 그거래요. D함수는 조건이 따로 온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2번 찍었대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잘하신 거죠. 그죠? 39번이 정답 2번이고요. 일단 1번은 검증됐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썸. 이제 if를 줬어요. if. C3에서 CA9. GA3이랑 비교해서 같으냐. 같으면 이제 2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같지 않으면 펠스예요. 바로 여기 검증이요. 보겠습니다. CS3 뭐예요? 개발 일부. 그 다음에 달라지 달라3 왜 절대참도 줬는지 아시죠? 드래그 할 거니까. 같으냐 물어봐요. if를 줘서 같으면은 영업 일부 애들은 111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펄스가 나와요. 그죠? 그래 놓고 sum 1의 개수를 갖다 다 더해요. 그럼 당연히 3 나오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죠. 그럼 4번은요 똑같죠? 1의 개수 카운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3 하나하나 둘 데이터 맞죠. 그래서 39번에 정답 옳지 않은 거는 D썸이다. D썸은 조건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39번의 정답은 2번. 그래서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몇 번 문제예요? 제가 건너뛰세요. 23번 문제인가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고 23번 맞네요. 그 다음에 이 39번 같은 문제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 복잡하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 문제는 바로 풀지 말고 액세스까지 다 푼 다음에 시간 남을 때 푸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범위 내에서 다 합격할 거기 때문에. 그죠? 아닙니다. 착한 학생입니다.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자, 40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냥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시트에서 수식의 결과값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40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일단 A1에서 G의 1까지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숫자 데이터가 이제 그 랜덤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10, 70, 40, 30, 50, 60, 20. 그런데 스몰은 작은 값. A1에서 G의 1, 그죠? 여기죠. 스몰 A1에서 G의 1에서 가로, 중괄호 3, 가로 중괄호 그다음에 열고 닫고 가로. 그리고 엔터 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해 줬어요. 30. 그죠? 10, 20, 30. 세 번째로 제일 작네요. 그런데 저 중괄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중괄호 없애 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없는 걸로 배웠지 않습니까? 결과 똑같아요. 됐죠? 이 문제는요 문제 안에서 풀면서 본인 스스로가 힌트를 줬어요. 자,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 에버리지요. 에버리지는 평균 아니겠습니까? 아시죠? 그 다음 스몰 마찬가지로 A1에서 G의 1.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 5 세미콜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40번에 1번을 보면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이렇게 그냥 3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3으로 줬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스몰 A1에서 G의 1 여기서 작은 값을 구해와서 평균을 구할 건데요. 얘는
중괄호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 5 세미콜론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네 번째로 작은 값,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갖다가 다 골라와서 그거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칠판 지우고 지금 는 에버리지 스몰 A1에서 GA1 그 다음에 1 세미콜론 2 세미콜론 3 세미콜론 4 세미콜론 5 세미콜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네 번째 작은 값, 다섯 번째 작은 값 다 구해갖고 와가지고요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지금 스몰 A1 G1 1 2 3 4 5 10 나왔죠.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한 거예요. 저 중괄호 안에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1을 빼버렸거든요.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3 4 5 4 5 네 번째로 작은 거 5 다섯 번째 작은 거 이걸 다 갖고 와서 이거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30 그러니까 2번도 1번처럼 결과가 30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라지 A1에서 G1 다섯 번째로 큰 값이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이니까 10 그죠? 20 30 40 50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큰 값이니까 A1에서 G1 바로 이 부분.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브레이스 중괄호를 없앴어요. 다섯 번째로 큰 값 30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요. 이제 스몰 A1에서 GA1 작은 값 갖고 오는데 컬럼 DA1이에요. 이게 또 어려운 거죠. 컬럼 DA1은 뭐예요? 제가 컬럼만 빼왔습니다. DA1이 어디예요? 여기죠. 컬럼은 열이거든요. 열 열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1, 2, 3 아까 D1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나왔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몰 A1에서 G1에서 컬럼 D1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4란 얘기예요. 4. 그러니까 네 번째로 작은 값을 골라와라 이거죠. 네 번째로 작은 값 뭐예요? 10, 20, 30, 40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40번의 정답은 1번, 2번, 3번은 결과가 다 30인데 4번 같은 경우는 40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엑셀 기출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 강의를 가지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강의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문제를 갖다가 직접 푸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본인이 왜 그게 정답인지 안다면 완전히 자기게 된 거죠. 자,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시험장에서 복잡한 함수, 어려운 함수가 딱 나왔다 그럴 때는요. 직접 순서대로 푸지 마시고 나중에 그죠?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그때 좀 푸시는 센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